고품격을 위한 필수품 목줄이 달린 케이스를 이색 애견 패션쇼로 홍보한다. 온라인 진입. 저는 애견과 즐거운 산책을 위하여 케이스를 디자인하였는데요. 패션에 관심이 많은 20, 30대 여성들을 위하여 애견 패션쇼를 개최하였습니다. 함께 관람해보아요. 나의 주인님의 장점은 핸드폰과 줄을 결합하여 한 손이 자유로워진다는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줄을 자로 디자인하여 강아지의 치수를 재어 성장을 기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강아지가 뛰쳐나갈 것을 대비하여 스크랩을 설치하여 안전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이 핸드폰 케이스는 동물병원, 애견샵, 애견카페에도 진열할 수 있으므로 많은 이익을 창출해낼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호준 씨, 잘 들었나요? 애견 인구가 현재 1,000만 명. 자, 그러면 혹시 심사위원분들 중에도 개를 키우고 계신 분들이 노주현님은 개 때문에도 굉장히 많은 방송 출연도 많이 했잖아요. 그죠? 아니, 더불어서 했죠. 더불어서 했는데, 그 탈부착이 되는 거죠? 탈부착은 안 됩니다. 안 돼요? 네. 박민지 학생 혹시 강아지 키우고 있나요? 키우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강아지 안 키우신 분이 낸 아이디어 같아요. 허점을 발견하셨어요. 네. 예. 강아지랑 산책하다가 전화가 올 경우, 그러면 전화를 받는 건 오히려 더 불편한 일이 됐잖아요. 강아지를 뭐 안고 받아야 하는 건지. 그렇다면 꿈의 기업 현장에서 일하고 계신 꿈의 기업 판정단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한번 개 좀 많이 안 키우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러게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팻말을 들어주세요. 하나 둘 셋. 오, 안쪽에 왔네요. 오. 반려동물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는 애견인들을 스마트폰 액세서리 새로운 시장으로 타겟을 설정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역시나. 한강 미디어 고등학교 김인혜 학생입니다. 올여름 휴가 이것만 있으면 준비 끝. 레포츠 전용 휴대전화 케이스를 5개 광고물로 유혹한다. 태양은 가득히. 2013년 핫 트렌드인 레저 아웃도어 활동을 휴대폰 케이스에 접목한 태양은 가득히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많은 지하철역이나 거리에 설치하여 이 제품의 특징을 더욱 자세하게 알려드릴 수 있기 위해 5개 광고물을 제작하여 보았습니다. 첫 번째, 등산하실 때 제일 고민이 크신 게 이 핸드폰을 어디다 둬야 될지가 제일 고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핸드폰에 거리 기능을 부착해요. 손쉽게 가방 등에 걸어놓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즐거운 캠핑을 할 때 제일 큰 문제가 배터리 소모량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케이스 뒤편에 보시면은 태양열판이 있습니다. 이 태양열판으로 에너지를 모아 랜턴의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예비 소비자들을 위해서 제품의 특징을 더 자세하게 알릴 수 있는 5개 광고물로 인해서 이 케이스의 장점을 더욱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올해의 여름, 당신의 여름을 책임질 태양이 가득히입니다.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까 이거 설명을 했나요? 이 해결책을 알려드릴게요. 눌러보세요. 이 누르면 뭐 어떻게 되는 건가요? 여기 눌러보시면은 네. 불이 켜져요? 네. 사람들이 와서 눌러보는 거죠. 와서 네. 이렇게 체험을 불이 켜지는 거죠. 공략하는 소비자층이 그 아웃도어나 레포츠를 즐기는 사람들을 공략했다면 일단 제목 자체가 굉장히 주의력과 이렇게 어텐션을 주고 또 굉장히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5개 체험존을 한 거는 굉장히 요즘 소비자들의 심리를 아주 잘 파악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볼 때도 광고에 대한 그 기막힌 아이디어 같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모든 그 시설마다 설치한다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꿈의 기업 판정단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보셨을지 네.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앞에 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둘, 셋! 오, 네. 세 분 나왔어요. 세 분께서 제품 개발에 대한 어떤 부담을 좀 느끼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지금 이런 상품들이 한